괜찮다. 저는 이 정도 충분하다. 계속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지지 않으시는 거고. 이건 아니다. 멈춰야 한다.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면 경종을 울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 무시하고 국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법 지키고 살아온 선량한 시민들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착각이고 오만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연 투표하는 모습들 전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어제에 이어서 여론조사 결과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넥스 리서치에 의뢰해 최근에 한 조사 결과거든요. 이거는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여섯 곳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두 곳 먼저 봅니다. 자, 경기 수원병, 그리고 부산 북구갑인데요. 경기 수원병, 김영진 민주당 후보 51%, 그리고 박문구 국민의힘 후보가 37%로 오차 범위 밖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갑니다. 부산 북구갑입니다. 전재수 후보 56, 서병수 후보 37로 오차 범위 밖. 역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두 곳 더 보죠. 자, 이번에는요, 경남 양산 을인데요. 이곳은 전직 지사들의 대결, 이렇게 꼽히는 곳이죠. 김두관 후보 48, 김태 후보 46으로 오차 범위 안에서 이 정도면 박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갑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양입니다. 여기는요, 지금 보면 세 번째 이른바 리턴 매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박수현 후보 45, 그리고 정시석 후보가 48, 역시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준비된 두 곳 또 있습니다. 자, 이 두 곳은요, 굉장한 관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우선 인천 계양을 이번 총선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이 어디냐 하면 여기가 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재명 후보가 53이고요, 원희룡 후보 40%를 기록한 이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이렇게 좀 나왔고요. 옆으로 갑니다. 경기 화성 을입니다. 여기는 좀 3명의 후보가 주목받고 있는데, 우선 공영훈 민주당 후보 40, 그다음에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가 19,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31입니다. 31. 이게 그러면은 이전의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숫자가 높게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요. 자, 요 얘기 두 지역 특히 좀 알아볼 텐데, 우선 인천 계양을부터 따져보죠. 소영주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인천 계양을 판세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여론조사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MBN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현재 정권 심판의 어떤 그런 민심들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다. 거기에 각 지역별로 인물 경쟁력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수원 같은 경우도 김영진 뭐 의원이 현역이었고요. 전재수 의원도 부산에서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할 이유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물어보셨던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대표는 따지고 보면 야권의 대표 선수고 대표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권 심판론 플러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역에서의 신뢰도가 높다. 거기에 추격하는 원희룡 후보, 물론 국토부 장관을 했고 나름대로의 정치적 내공이 있고 인지도는 높지만 저기까지가 한계다라는 평가가 아마 지역에서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추세가 5일 남은 상황에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인천 계양을 지금 소영주 민당 부대변인께서는 원희룡 후보가 저기까지가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주셨어요. 지금 인천 계양을 판세 어떻게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고 계십니까? 저기까지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다자구도가 아닌 상태에서는 사실 계양을 지역이 현 야권 강세 지역은 맞잖아요. 그래서 원희룡 그 전 지사 현 후보가 상당히 추격하는 양상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투표율이 높으면 역설적으로 저는 원희룡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해당 지역이 50대 이상의 유권자 비중이 인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투표장에 나오게 되면 그런 그 유권자 비율에 따른 득표율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는 도전자 입장이었단 말이죠. 어찌 보면 처음에 이제 지역에 와가지고
기대 심리를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윤영선 상대방 후보 저희 당이었죠. 상대방 후보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당시 표차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한 10% 정도, 1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선 때 보면 조금 더 줄어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보면 만약 추세선상에 표심이 움직인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만한 것이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현재 개항을 해서 거의 전국 단위 그 유세를 지휘하다 보니까 이게 정권 심판론에 너무 매몰되어 계신 거죠. 지역의 유권자들 갖고 있는 관심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세 포인트를 못 잡고 계셨다. 그리고 지난번 김포공항 이전 이런 부분도 약간 혼선이 있었고 해당 공약에 대한 국민적 설득이 조금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설득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18세 이상부터 20대까지의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투표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예. 다소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할 수도 있다. 결과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여론조사 결과고요. 뭐 지켜봐야겠죠. 총선 당일날까지. 그리고요. 화성을 지역 다시 한번 좀 불러오죠. 자, 요 지역은요. 송영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께서 좀 봐주시는데 지금 다른 이 화성을 지역도 여론조사 결과가 그동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번 MBN이 실시한 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30%를 넘는 요 숫자가 나온 거는 굉장히 좀 드문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송영훈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추격을 이준석 대표가 뭔가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러다가 이른바 이제 혹시라고 생각할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냐. 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화성을 지역은요. 아직 예. 유권자들께서 결정을 많이 못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경기도가 전국 평균보다도 낮고 그중에서도 화성을은 지금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도 더 낮습니다. 아, 경기도 자체가 좀 평균에 못 미치는데 화성을은 그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 그렇습니다. 지금 오후 5시까지 11.21%에 그치고 있어서요. 아직 미결정한 유권자들이 많은 걸로 보이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 이준석 후보가 받고 있는 저 지지율은 실제로 공고한 지지라기보다는 일단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여론조사상 응답일 가능성이 있고 이게 실제로 투표 표심이 어떻게 연결될지는 최종 결과까지 좀 봐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예. 저 공영훈 후보의 지지율은 기존보다 좀 많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군대 가 있던 아들에 대한 그 건물 및 토지 증여 논란. 증여 논란. 그리고 딸한테도 또 일부 증여를 했다고 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서 그 지지율 감소가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런데 이준석 후보도 법적으로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그 코인으로 인해서 또 재산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의 어떤 정서적인 차원에서는 또 쉽사리 그 공감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 지역은 미결정 유권자들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표심을 그 움직이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께서는 화성을 지역 오늘 나온 저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 화성 지역이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화성을 지원해 간 것도 예. 사실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한 측면이에요. 화성을 하면은 아마 아시는 분이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탄 신도시가 위치한 곳이죠, 저희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가장 공략하기 좋은 지역이다 이런 이제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예. 지난번 그 이낙연 대표와의 새로운 미래와의 합당을 하고 나서 그게 깨지고 난 이후에 사실 개혁신당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예. 최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의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반격의 좀 어떤 계기를 좀 만들었던 것 같은데 저 지역에서 지금 가장 눈여겨보는 건 이준석 대표의 약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 국민의힘의 후보가 너무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아까 15%대 정도로 보여졌는데요. 19%가 나왔습니다. 19%, 예, 죄송합니다. 예. 19%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31%, 예. 또 국민의힘의 그 후보가 한정민 후보. 네, 한정민 후보가 19% 합하면 예. 사실 예, 공영훈 후보를 넘는 50, 합하면 50%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 지역이 앞으로 그 단일화가
될 지역인지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마지막 남은 변수는 아마 이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단일화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워낙에 완강하게 단일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 상태대로 그 투표가 끝나면 그렇게 된다면 저 지역은 박빙 지역이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공영 후보가 조금은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단일화기였는데 오늘부터 사전투표 이미 투표가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단일화 이거 정말 그럼 어렵게 되는 건데 아무튼 오늘 여론조사 결과 화성을 지역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나와서 전해드렸습니다.